모두들 안녕. 내가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오랜만에 승무원 시절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제가 승무원 시절에 7년간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났고 굉장히 많은 손님분들을 만났는데 아직까지도 제 기억에 남는 손님분들이 계세요. 그래서 오늘은 그 손님분 중에 한 분이었던 분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여러분들도 굉장히 잘 아시는 만수루님은 아니고 아마 만수루님의 사돈의 팔촌의 육촌쯤 될 것 같은 왕족분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5년 전쯤에 독일로 가는 비행기였어요. 제가 이제 비즈니스 클래스 서비스를 다 끝내고 좀 비행이 한가해서 이제 이코노미에 도와주려고 가는 길이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코노미 캐빈에 발을 내딛자마자 여성분 두 분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. 보니까 그 전통 의상을 입으신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여성분이셨는데 저를 부르시더니 자리를 바꾸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자리를 어느 쪽으로 바꿔드릴까요?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자리를 1등석으로 바꿔달라고 하시는 거예요. 그때 살짝 느낌 좀 쎄했거든요. 보통 자리를 1등석으로 바꿔달라고 하시는 분이 많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손님 죄송하지만 자리를 1등석으로 바꿔드린 거는 불가능하다고 이제 얘기해 드렸죠. 그랬더니 저를 한동안 이렇게 빤히 쳐다보시더니 Hey 모두들 안녕 내가 누군지 아니? 내 누군 줄 아니? 너 내가 누군지 몰라? 당연히 저는 알 길이 없죠. 그래서 손님 죄송하지만 저는 손님분이 누구신지 잘 모르겠다고 얘기해 드렸더니 갑자기 저를 보시더니 나 이 나라 공주야 나 왕족이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아 공주님이시군요 그래도 안 돼요 라고 했더니 나 공주라니까? 나 자리 바꿔달라고 하시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보통 비행기 왕족분이나 왕족들이나 이제 공주님이나 왕자님이 타시면 저희가 브리핑 때 다 연락을 받습니다. 연락을 받아서 정보를 받아서 보통 자리에 어디 앉으시는지 그리고 저희가 호칭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저희가 알아야 될 뭐 특별 사항 같은 거 있는지를 다 정보를 전달받는데 그 비행에선 저희가 정보를 전달받은 게 없어요. 그래서 저는 확신하고 있었어. 이분은 공주님이 아니다라는 걸 확신하고 있었는데 계속 본인은 공주님이시고 왕족이라고 계속 하시길래 그래도 제가 아닌데요? 공주님 아니신 거 저 알고 있는데요? 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 그러시군요 라고 이제 대답은 계속 하고 있었는데 계속 난 공주라서 자리를 바꾸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.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정말 공주님 왕자님이시면은 보통 전용기를 타시거나 아니면은 대부분 1등석을 먼저 예약을 하신 다음에 사용을 하십니다. 탑승을 하십니다. 그래서 말이 좀 안 되잖아요. 그래서 공주님이셔도 이건 안 될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부터 화가 많이 나셔가지고 이제 저한테 컴플레인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. 그래서 너 이름이랑 직급이랑 다 내놓으라고 내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우리 아빠한테 다 얘기할 거라고 너 그럼 당장 잘릴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잘못한 것도 없고 저는 회사에서 내린 방침대로 따랐기 때문에 저는 잘못한 게 없었기 때문에 제 다 드렸죠. 제 이름은 여기 네임택에 보시는 대로 가져가시면 되시고 제가 직급은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일하고 있는 승무원이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태도가 조금 더 화가 나셨나 봐요. 그래서 너 정말 나한테 이럴 거야? 나 공주라니까 계속 이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 죄송하지만 공주님이셔도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없다고 이거는 저희 회사의 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라고 이제 제가 사과를 하고서 이제 다시 사무장님을 찾아갔어요. 왜냐면은 어쨌든 컴플레인은 받은 거고 또 제가 정보를 인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장님한테 가서 얘기해 드렸죠. 사무장님 제가 이코노미 갔다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. 공주님이 타셨다는데 제가 자리를 업그레이드 안 해주셔서 화가 나셨는데 어떻게 할까 했더니 비행기에 공주님이 타셨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공주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했더니 이제 사무장님이 한참 웃으시더니 이 얘기 해주시는 거예요. 비행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이분 이제 현지분들 분 중에서는 이제 자리를 업그레이드를 받고 싶으시거나 아니면은 좀 특별한 서비스를 원하실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처음에 듣고서 아 정말 그럴까? 라고 했는데 그 뒤로도 굉장히 많은 왕족분들을 만났습니다. 그래서 또 다른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이번엔 가족분이셨어요.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말도 없이 갑자기 비즈니스 클래스 자리에 혼자서 옮겨서 앉아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
또 가서 여쭤봤죠. 손님 죄송하지만 여기 손님 좌석 맞으시나요? 혹시 제가 티켓을 확인해봐도 괜찮을까요? 했더니 또 저를 보시더니 레인보우즈들 안녕. 내가 누군지 아니? 내 누군지 아니? 너 내가 누군지 몰라? 너 내가 누군지 알아? 하시는 거예요. 당연히 저는 제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했더니 나 여기 왕족이라고 또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좀 깨달았습니다. 아, 이분들의 레파토리가 정말 이거였구나. 이분들의 레파토리는 왕족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. 이제 저희가 영화 같은 걸 보거나 뭐 기억에 남는 컴플레인 같은 거를 영상을 보다 보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내가 니그 스장이랑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이런 사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내가 여기 사장 친구야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컴플레인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분들의 레파토리는 바로 이거였더라고요. 내가 여기 왕족이다.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깨닫고 나서부터는 좀 저도 유연하게 좀 대처를 했던 것 같아요. 정말 첫 번째는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잘못한 건 없었긴 했지만 살짝 이만큼은 조금 쫄았었거든요. 정말 공주님이시면 어떡하나 라고 쫄았었는데 이제 이게 약간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아 이분들의 레파토리라는 걸 깨닫고 나서 세상엔 정말 많은 왕족분들이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너무 재밌고 기억에 남아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. 제가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말하는 영상을 찍다 보니까 또 재밌게 전달이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영상을 찍었으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좀 늦었지만은 새해 인사로 여러분 새해 많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항상 건강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우린 또 다음 영상에